일개미 다섯 분과 함께합니다. 일개미는 바바나나랄라 특집 유량진 셀럽 전환길. 이거 잘하면 뜰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. 각자 귀한 존재들이니까 그래. 요즘 공무원 될 때 힘들거든요. 네. 세금도 안 내는 것들이 말이야. 네. 야 안 돼 떨어져. 시청자분들 끝까지 똑바로 보시라고요. 아, 이런데도 올라오네. 부인이 예쁜데 나를 살짝 경계는 하더라고. 돌잔치에 나를 안 불렀어요. 우리 와이프를 질투하잖아. 짝사랑한 거지. 뭔 얘기야. 얘도 약간 나한테 있었지 않니? 왜? 알았어요. 잘할게. 수요가 없는데 계속 그래. 살이 좀 빠졌다고 해서 그런 칭찬해 주셔가지고 100m 밖에서 보면 이제 아이유. 몽골의 아이유네. 아, 지금 예뻐졌잖아. 김구라 씨 좀 예뻐진 것 같아요? 나는 네 기준이 좀 너희랑 달라. 날 도와주는 거야 뭐예요? 난 먹이는 거야 뭐예요?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. 1인 20역, 30역 정도. 안녕 틱틱이들. 안녕 푸른하늘. 조이런하고 비슷한데? 안녕 틱틱이들. 안녕 푸른하늘. 대체 어떻게 된 거야? 안녕하세요. 저는 숨색 윤가희입니다. 개인기를 뭘 해야 되나. 긴장되네. 나 많이 도와줄 거야. 걱정 마. 괜찮아요. 라디오 스타 촬영 현장에 와봤는데요. 꿈인가 아줌마. 누가 도서를 뒤에서부터 읽는데. 요즘 MG 또순이 좀 느낌이 다르네요. 자, 제 좌우명이죠. 미친 자는 성공한다. 온통 몰려드는. 그래, 바로 이 맛이야. 다음 주에 웃겨줄게.